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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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올랐어요, 이상한 거! 어, 뭐지? 태양처럼 뜨거운 남자, 여름의 아들, 불꽃 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이입니다. 오늘도 숨 막힐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요. 저는 가장 뜨거운 7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여름에 솜이불을 덮고 맨손으로 유황오리를 뜯어먹으며 자기 전에 내복을 입을 정도로 남들보다 더위에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볕에서도 낚시가 가능한 건데요. 일반인들이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저처럼 여름 땡볕에서 낚시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튼 저는 지금 바퀴벌레들의 천국, 핑크빛 지옥의 방파제, 안목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앞에서 서로의 입술을 뜯어먹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부럽고 거시기하네요. 지금 이곳에 테트라가 요따구로 생긴 데다가 바람이 정면에서 불고 있어서 여기서 오랫동안 낚시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두 번만 더 던져보고 입질이 그지 같으면 저기 빨간 등대가 있는 큰 방파제로 빨리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강릉이 왜 커피 마을이 됐는지 여러분들 알랑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박이추라는 국내 1호 바리스타분이 사실 조용히 예쁜 뷰가 있는 강릉에서 커피 팔라고 내려왔었는데 방송국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점점 몰리는 통에 여기저기 횟집들이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꼬라지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죠. 예, 믿거나 말거나 해요. 사실 저는 박이추 선생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도 먹어보고 유명하다는 커피집에서도 다 마셔봤는데 그냥 한약 같아요, 한약. 예,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뭐 나같은 무식쟁이가 커피 맛을 알겠습니까마는 커피는 역시 333이 최고죠. 오,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낚싯대 부러지겠네. 오, 입질 시원하죠. 예, 대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으쌰. 가볍네. 어이씨, 가벼운데요? 입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워요. 아이, 뭐지? 제발 제발. 아, 뭐냐 뭐냐.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저게 뭐죠? 아, 입질 컸는데 잡아보니까 손가락만한 보리멸이 달려있네요. 아, 진짜 힘이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노는 자리가 아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어이, 던지자마자 입질이 막 오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보리멸대가 많은 것 같아요. 으쌰! 아, 이번에도 보리멸 같은데? 네, 엄청 가벼워요. 아이, 쓰댕. 아이씨. 아이, 빨리 올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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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큰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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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오, 조금 큰데요?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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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올랐어요, 이상한 거! 어, 뭐지? 오, 저기 뭐죠? 시뻘겋게 생겼는데요? 으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어, 이게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성대인가? 맞죠? 으아! 양쪽에 나비가 달려있네요? 오! 딱 한 뱀 정도니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아, 손맛 아주 죽입니다. 네,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거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해? 네, 아무튼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샤! 아이샤! 어, 뭐지? 어이, 조금 무거운데요?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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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대박. 오, 대박이에요?
엄청 쬐깐한 불가사리예요. 어, 대박. 요거 가방에 달고 다녀도 괜찮겠는데요? 또 날아간다, 또 날아간다. 저 보이시죠? 계속 날아가요, 계속. 저 또 날아간다, 또 날아간다. 보이시죠? 계속 날아가요. 지금 전투기가 5분에 한 대씩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뭔 일 났나 봐요. 불안불안합니다. 뉴스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성대 한 마리 올라오고 용왕님이 노하셨는지 똥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개그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구차나 죽겠네.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성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똥바람. 아이씨, 큰 방으로 올라오니까 똥바람이 더 세게 부는데요. 아이, 서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똥바람을 피할 수가 없네요. 아이, 미치겠네. 오늘 낚시는 바람 때문에 개 똥망했어요. 입질이 없으면 구멍치기라도 한번 해볼게요. 입질 있어요? 입질 있어? 여러분 엄청 큰 우럭 한 마리 잡았어요. 엄청 큰 우럭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아이씨 똥바람을 피해서 보시다시피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네, 한마디로 오늘 똥망했다는 얘기죠. 아이씨 입질은 잘 오는데 바늘이 커서 그런지 물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씨. 뭐지? 이게 뭘까요? 바다의 깻잎 도다리잖아. 여러분 막판에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한 10cm 되는 것 같아요. 이런 10cm 같은 이라고. 에,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오늘 멀리 안목항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똥을 발랐습니다. 똥을 발랐어.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똥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낚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스탱 저번에 거진항에서도 그러더만.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